중앙일보 국제교육센터에서 파운데이션 교육을 마치고 코멘트리 대학교에서 스포츠 경영을 전공하고 있는 김유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턴십을 하고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있고요. 여기 이렇게 고객들을 위한 지금 저희의 데모나 홍보 영상을 실험실 같은 거 데모 만드는 곳이라서 IT 회사다 보니까 데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실험하는 곳이 이노베이션 랩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이제 약간 쉴 수 있는 휴게실 같은 공간. 커피는 공짜가 아니라. 근데 저기 조그맣게 보이시는 커피 머신 있는데 저거는 공짜거든요. 네스프레소 있는데 코스타는 공짜가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시면 식당이 있는데 네다섯 개 메뉴가 있는데 보통 아침은 1에서 2파운드 정도 되고 점심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1, 2층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저는 2층에서 일하고, 이제 한국으로 치면 3층에서 일하는 거고, 거기는 이제 보통 영업직, 마케팅, 이제 거의 모든 부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층은 해랑 연결되어 있는 부서들이 보통 일하고 있어요. 매년 9월마다 약간 에스콧이라고 말 경기장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 비올 안 들어가는 음료수는 다 공짜고, 음식들도 다 공짜고, 가수들 초청해서, 콘서트 같은 것도 하고 그 친구나 가족들도 부를 수 있어서 약간 가족 행사? 친구? 이런 행사 같은 그냥 이게 딱 보통 유럽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인턴십을 하고 싶다 그래서 SAP가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일단 지원을 했어요. 그 잡 디스크립션 그거 보고 커버레터가 이제 약간 자기소개서 그런 거랑 CV 그거 이력서를 써서 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또 지원할 때 네 가지 질문을 더 물어봤거든요. 일단 뭐 삶에 있어서 너의 힘든 경험은 무엇이냐 아니면 뭐 누굴 도와준 적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일단 냈어요. 근데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매니저분이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한 3주 후에. 그래서 전화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회사에 직접 와서 그룹 면접이라고 한국에는 그룹 면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PPT도 하고 1대1 면접도 보고 인디비주얼 태스크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그룹 면접 그 스포츠에 관련된 게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냥 제너럴하게 있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많이 이용했던 거는 Rate My Placement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장 많이 이용했고 코멘트리가 차 산업으로 유명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애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경영 애들도 자동차 회사 경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공대 애들은 Manufacturing이나 그냥 기술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스포츠 경영은 고용도 10%에서 20% 애들은 플레이스먼트를 하거나 교환학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애들이 다 구단 같은 데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저희는 토트넘 핫스퍼 그 구단이랑 그래서 매년 스포츠 마케팅 애들을 뽑고 있고 뭐 크리켓 구단에서 이런 애들 영국에서 이제 이런 큰 기업에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게 약간 되게 감사하고 저희 뽑아주신 매니저분께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 학년 파이널 이어 하고 이제 계속 영국에서 잡 서칭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비자를 지원해주는 회사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한국 기업 한국 돌아가서 잡을 구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랑. 그거는 또 이제 이 플레이스먼트를 하면서 좀 경험을 많이 하게 됐고 이거랑 좀 잘 접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